실험실 랩이 뭐죠? 실험실 코트, 마스크, 글러브를 착용해야 된다. 당신이 화학 물질을 핸들 다룰 때 다루다죠. K케미컬은 화학 물질입니다. 몇몇 그들은 dangerous, 위험하다. 사실상 우리의 화학 선생님은 상기시킨다. 리마인드가 상기시키다지.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상기시킨다. 상기시키는 게 뭐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덤프는 버리답니다. 난 생각해. 미스 에거의 행동. 누굴 향한? 마크를 향한 그들의 수업 동안에. 그들의 수업 동안 마크를 향한 에거 선생님의 행동이 보여준다고. 그녀가 잊었음을. 그녀의 직책, 위치, 선생으로서의 그의 직책을 잊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그래, 그것은 마크 자신의 의견일지도 몰라. 난 믿어,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Both sides, 양쪽으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뭐 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Reputation, 명성이죠. 명성. Behavior, 행동. Intellect, 지적인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난 생각해, 에거 선생님, 미스 에거는 이제, 에거 선생님의 행동이 마크를 향한, 수업하는 동안 마크를 향한 에거 선생님의 행동이 보여줬다고 생각해. 그녀가 잊었다고, 그녀의 직책, 위치를 선생으로서. 글쎄, 비는 뭐라 그래? 그것은 단지 마크 자신의 의견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아. A는 선생님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고, B는 마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글쎄, 그것은 단지 마크 자신의 의견일지 몰라. 난 생각해, 우리가 양측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Make a judgment가 판단하다지. Make a judgment라고요? 판단? 판단. Hey, John. 왜너 늦었어? 버스가 막 뭐뭐 하려고 했어. 막 뭐뭐 하려 하다. Be about. 막 떠나려고 했어. 네가 도착했을 때. 아빠의 차가 펑크난 거죠? 판판한 타이어라는 건, get a flat tire. 펑크났다. 이런 얘기다. 펑크나다. 평평한 타이어를 가졌다는 건 펑크났다는 거야. 우리는 단지 fortunate,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가 있어서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로보는 적합한이죠. 답은 운이 좋은 fortunate입니다. fortunate. fortunate. 우리는 조용히 해야 돼. 이너도트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너도 다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급에 있는. 디스터브 가봐요. 방해하다죠. 그들은 지금 시험 치르고 있어. 그래. 그 길을, 그 통로를 지나갈 때 우리는 be quiet. 조용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encourage, 격려하다. awaken, 깨다, 이런 얘기죠, 깨다. 깨우다. 가르치다, instruct, 가르치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홍수의 희생자들, victim, 희생자들 방문했을 때, 그 상황이 매우, miserable, 비참한. 비참했다. 그래, 나는 들었어. 쇼티지, 부족이죠, 부족. 물과 음식과 약의 부족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갔더라면, 가정부 과거완료, 과거 사실 반대죠.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미저러블이죠, 잠깐. is probable, 있을 법한. 가능성 있는, 이렇게 읽는 게 편해요. 있을 법한. 소모형의.
임팩커블은 뭐라고요? 흠잡을 데 없는. 아, 옛날에 이것도 뭔데. 흠잡을 데 없는. 아니, 당신의 집을 만든다면, 프리어브, 뭔뭐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프리어브. 뭔뭐가 없는, 없게 만든다면, 만들고 싶다면, 와이프, 제거하다죠, 와이프. 그 모든 표면을 제거해라. damp cloth. 어떤 천입니까? damp. 그 눅눅한, 젖은 천이겠죠? 눅눅한 천을 가지고. 가구를 옮겨라. 그리고 그 공간, 그 아래, 그 가구 아래에 있던 공간을 청소해라. 마찬가지로. as well, 이거야? 마찬가지로. 기억해라. 그 천을 닦는 것은 자주. 쪼대시 붙어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스트겠죠, 뭐. 더스트, 먼지. 먼지나 이런 흙이죠. 흙이 없는, 먼지 걷는 집을 만들고 싶다면 그 모든 표면을 닦아라. damp clothes. damp cloth. 그 눅눅한 천을 가지고. damp, 축축한. 축축한 천을 가지고. 리터는 쓰레기라는 명사가 있고요. 리터 쓰레기. 어지럽히다.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한후그 제약회사가 뭐할 준비가 됐죠? 비 레디 투뭐할 준비가 되다죠. 최신 제품을 출시하다. 론치가 뭐야? 출시하다. 시작하다. 최신의 제품을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 튜머, 종양. 종양의 성장. 성장을 힘들어 방해하다. 방해하답니다. 종양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며 이펙티브가 효과 있는 애죠. 믿어지며 그 약은 곧 이용 가능한 available이고요. 이용 가능한 그 약국에서 전국적으로 네이션와이드가 뭐야? 전국적으로 리뷰 평가하다, 디스커버 발견하다, 인프로브 향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론치 출시하다 이 뜻이죠. 아스리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이죠. 특징화되어진다, 고통에 의해서. 조인트가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의 고통에 의해서 특징화되어진다. 케이터라이즈. 특징화시키는데 수동태니까 특징화되어지는 거죠. 완벽한 치료는 없다, 이 병에 대해 아직. 하지만 특정 크림이나 겔이나 연고 오인트먼트가 뭐예요? 오인트먼트 연고 연고가 있다.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릴리프 경감 줄여주는 거죠. 일시적 경감을 템포레이리가 뭐예요? 일시적인이죠. 일시적인 경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연고가 있다. 뭐하노? 그들이 러비 문지르던데 문지러진 후 아픈 지역에 에이킹 아픈이죠. 에이크가 고통이니까 아픔이니까 아픈 지역에 러비 뭐야 문지르다지. 약을 바르다 할때 어플라이 있습니다. 어플라이 바르다 적용하다 말고 바르다가 약 바르다가 있어요. 포네로시스 마비입니다. 마비 포네로시스 외워야 되고요. 이뮤니티 면역입니다. 면역. 리무브의 명사 제거입니다. 제거. 제거하다의 명사 제거. 사람들 누구냐면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아마 발생한다. 어라이즈가 뭐야? 발생한다. 그들의 충돌하는 컨플리팅. 충돌하다지. 컨플리트 ing 붙임입니다. 현재 분사를 만든 거죠. 컨플리트. 충돌하다를.
충돌하는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 믿음과 가치로부터. 충돌하는 믿음과 가치로부터 발생한다. 근데 그것들은 뭐냐? 야기하는 논쟁을. 아규먼트, 논쟁과 뭘 야기하죠? 오해,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를 야기한다. 팩트는 영향 끼치다고요? 4. 지루하게 하다. 리무브, 제거하다. 병사가 싸운다면 수년 동안 거친 harsh, 거친 상태 또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언더가 아래인데 아래 야자 쓰죠. 상태나 조건 하에서 수년 동안 싸운다면 그들은 너무나 약하게 될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단 적에 의해 코너에 몰리면, 우리 코너에 몰다 이런 얘기하죠. 모퉁이에 모는 거. 코너에 몰리면, 일단 뭐뭐 하면, 원스가 뭔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들이, they are cornered야. They are cornered. 그들이 적에 의해, 에너미가 적이죠. 적에 의해 코너에 몰리면, 그들은 제공할 수 없어. 어떠한? 리지스턴스, 저항도 제공할 수 없어. 저항. 리지스턴스 저항하다고요? 저항도 제공할 수 없어. 그들에게 그리고 서렌더 항복하다 항복할 거야. 시청자들은 좋아한다. 브레이스 라이프를 즉 그것은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입니다. 광고 어떤 광고죠? 홍보하고 있는 프로모트가 뭐야? 홍보하다 촉진하다 촉진시키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중요성을 홍보하거나 촉진시키고 있는 광고야. Embrace Life라는 어떤 그거. 부정적인 영향.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Effect. 영향, 결과를 보여주는 대신, instead of가 뭔가 대신해줘. 그들은 초점 맞춰. 긍정적인 결과에. 사람이 착용했을 때. 광고가 뭐냐? 인듀스 유도하답니다. 인듀스 A to B, A가 B하도록 유도하다. 유도하답니다. 유도하다.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발표. 맞죠? 어나운스먼트가 봐요. 발표. 디자인에 계획하다 이 뜻이에요. 디자인되어진, 그러니까 계획되어진입니다. 계획되어진. 그러니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Be designed to 뭐뭐 하도록 계획되다. 행사나 발표의 스케줄, 대중에게 분포된 디스트리뷰트가 뭐야?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지 분배하다 유통하다. 통식이다. 대중에게 분배되어진, 유통되어진 행사나 발표 스케줄. 다음, 피전. 비둘기는 지적인 동물이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클레버죠, 클레버. 사람들, 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인식한다고. 그들 자신을 거울 속에 그들 자신을 인식한다고. 그들은 기억할 수 있어, 이미지를. 그리고 알아, 어떻게 집에 갈지. 먼 거리, 디스턴스가 거리죠. 먼 거리로부터. 널이 더러운, 로링 지루한,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죠. 몇몇 프로스펙티브, 파이어. 몇몇 프로스펙티브, 파이어. 뭐, 프로스펙티브는 예상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미래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기다려 보세요. 그 고객은 옵니다.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 Magnificent. 웅장한 빌딩을 보기 위해. 판매 중인. 하지만 어떤 아직 제의 제한도 없다. 제의나 제한도 없다.
아마 가격이 너무나 높다. 그들은 gothic appearance. 그들은 좋아하잖아. 그 무슨 채라고 하지? 그 무슨 풍? 고딕풍? 고딕풍이라는 게 있나? 고딕풍의 그 외모, appearance가 뭐야? 외모, 빌딩 외모가 이제 고딕풍이야. 고딕풍. 고딕풍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애, 프로스펙티브가 장래의 펜 고장 나가지고 장래의 고객, 잠재 고객이죠. 잠재적인 포텐셜, 잠재 고객, 파퓰러 인기 있는 익스텐시브 광범위한. 이것은 작은 일롱게이티드 연장된, 뭐 연장된 길어진 연장된 물체야. 뭐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냐? 젤레티너스. 젤레티너스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도. 젤레티너스는 젤리 같은입니다. 젤리 같은. 젤리 같은 물질로 비메이드 만들어진 연장된 길어진 물체야. 그 안쪽은 할로우, 속이 비었다. 속이 빈 할로우가 뭐야? 속이 빈, 속이 비었고 포함한다. 파우더, 가루가 된, 가루로 된 파우더가 가루야. 가루로 된 약을 포함한다. 이것은 밀봉돼 있고 시드가 뭐야? 밀봉된 레이벌드 라벨이 붙어 있고 그리고 팔린다. 약국에서. 이게 뭘까요? 태블릿이냐, 캡슐이냐, 시럽이냐, 오인먼트 연고냐. 이것은 작은 연장된 젤리와 같은 물질이다. 캡슐, 이렇게 연장된 물질인 거죠. 그 안쪽은 비어있다. 그리고 포함한다. 가루가 돼 있는 약을. 그리고 밀봉돼 있고 라벨이 붙어 있고 팔린다. 약국에서. 시럽 있고 연고, 오인먼트 연고고요. 태블릿도 근데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타이레놀처럼 생긴 게 태블릿이고요. 정제된 약. 정제된 약. 캡슐이 답이겠죠. 아무튼 속이 비었으니까 할로우. 다음이요. 특정 벌레, 워밍 벌레예요. 벌레가 부드러운 집을 만든다. 코쿤. 이거 뭐죠, 이거? 누에고치? 누에고치라고 불려지는 부드러운 집을 만든다. 특정 벌레가. 근데 그 누에고치는 어떤 곳이야? 그들이 자, 뭐할 때까지. 그들이 머쳐, 성숙해지다. 성숙해질 때까지. 때때로 벌레는 도달하지 않는다. 최종 단계까지. 스테이지가 단계죠. 농부는 모은다. 그 누에고치를. 씨를 얻기 위해. 쓰레드가 씨이고요. 씨를 얻기 위해 누에고치를 모은다. 게라가 모으다죠. 사람들은 직물을 만든다. 뭐로써 알려진? 카튼. 아니죠. 이건 실크죠. 실크. 실크입니다. 이 카튼 면은 솜으로 만드는 거고요, 솜. 실크죠, 비단.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옷을 만들기 위해, 또는 다른 물체를 만들기 위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크가 답입니다. 회사가 그들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다, 론치. 출시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할수 있다. 이노웨이가 방식으로가 기본형이고 가장 장관인 스펙테큘러가 장관인 구경거리가 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가장 장관인 방식으로. 때때로 그들은 고용한다. 고용한다. 어떤 똑똑한 인텔리전트 똑똑한 사람을 뭐하기 위해? 제안하기 위해. 똑똑한 인텔리전트야.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 제안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스트래티지가 전략이죠. 그리고 그들은 디자인한다. 광고를. 여기 애드버타이즈먼트 여기 들어가야죠. 광고를 디자인한다. 근데 그 광고는 캐치 잡을 거야. 관심, 주의. 장래, 프로스펙티브, 장래의 구매자, 바이어, 구매자의 관심, 주의를 잡을 거야. 또한 그들은 결정해. 어떤 미디어를 그들이 사용할지, 뭐 하기 위해. 맥스마이즈, 최대화시키다. 최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효과, 이펙트, 효과를. 사실상, actually. 그들은 모든 것을 다룬다. 핸들이 다루다죠? 다룬다. related to 뭐와 관련된? 뭐뭐와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은, 실버 스푼, 은스푼을 가지고, 그들의 입에, 우리 금수저라고 하죠? 음스푼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운이 좋다. 태어날 만큼 운이 좋다. 포춘이죠, 포춘. 몇몇 사람들은 운이 좋다. 뭐할 만큼, 태어날 만큼, 은수저를 가지고 그들의 입에. 이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가족이 부유하다. 웨이티,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차지한다. 높은 직책을, 포지션이죠. 직책을.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즐긴다. 가장 많이. 가장 많은 것들을 즐긴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뭐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유분의 스페어, 여유분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n afford to, 뭔말 여유가 있다. 뭔말 할. 여유가 있다. 그들은 비싼 실크, 비단을 착용한, 실크 옷을 착용한, 그리고 프라이시, 값비싼 주얼리, 보석을 착용할 여유가 있다. 그들은 몇몇 보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 옆에. 근데 그 보조는 누구야? 어시스턴트가 보조지. 보조는 누구야? 할 거야. 그들이 요구하는 거 무엇이든, 말해봐, 무엇이든이지. Be bound to, 못마기로 되어 있다. 반드시, be bound to는 반드시 못마다. 그들은 반드시 inherit, 상속하다. 상속합니다. property, 재산이죠, 재산. 재산, 부동산. 그리고 큰 양의 돈은 뭐 특성이란 말도 있어요. 특성 다 적으세요. 재산 특성. 단지 몇 명만이 안다. 얼마나 비참할지. 매우 적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미저러블. 비참할지를 이승 가주어 투야가 진주어죠. 매우 적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지 단지 몇 명만이 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몬순 기후는 어라이지, 발생합니다. 그 변화로부터, 바람의 방향의 변화로부터 발생한다. 바다로부터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을 향해. 그것이 식을 때 폭우가 떨어집니다. 헤비레인이 폭우죠. 몇몇 사람들은 발견한다. 더스트, 먼지를. 그것으로부터 특히 긴 가뭄, 드라우트가 뭐야? 가뭄 동안에. 비는 씻게 된다. 뭐를? 응? 먼지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더스트. 먼지를 씻게 된다. 더스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클린, 깨끗이 한다. 아까 더스트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2번이 아니에요, 더스트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예? 발생하다 했잖아, 1번. 2번에 뭐가 들어가냐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뭘 찾아? 저항? 안도? 경감? 뭔 얘기야? 끝까지 해보고요. 하지만 그것은 파괴하다, 디스토리. 파괴하다죠, 디스토리. 파괴하다. 파괴할 수 있어. 작물을. 식물은 어떠한 저항력, 리지스턴트. 저항력도 갖고 있잖아. 모이스트, 습한 흙에. 아, 여기부터, 여기 관계되면서 하구나. 소리까지, 소리까지. 축축한, 모이스트. 모이스처가 습도잖아. 모이스처가, 그지? 그러니까 축축한 흙에 저항력이 없는 식물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홍수가 된다. 랜드슬라이드, 산사태. 그것은 결국 홍수가 되거나 리절팅이 결국 못 맞아요. 그것은 결국 홍수가 되거나 산사태가 된다. 근데 그것은 생태계,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방해하고 디스터브, 방해하다 회방로타. 그리고 동물의 서식지. 서식지를 해방론은 산사태나 홍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폭우로부터 뭐야 이거? 그것으로부터 문숭기로부터 뭐 안심처를 찾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도망갈 곳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안심, 위안, 안심, 위안, 위안을 찾는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이제 폭우야 폭우, 폭우로부터. 긴 가뭄이 있는 동안, 이제, 폭우가 나쁜 게 아니라, 가뭄 뒤에서는, 가뭄이 있었을 때는 그게 또 위안이나 안심, 안도가 되는 거죠. 폭우라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기 한 겁니다.